예, 황금 열쇠로 수익 계좌를 열어주는 분이시죠?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 팀 민재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참 시장도 뭐 기업에 대해서도 아주 명쾌하게 분석해주고 계신데요. 지난주에 이 시간에 나오셔서 공매도 재개되면 네. 일시적으로 충격은 있을 겁니다 하셨어요. 네. 다른 사실 이제 출연자분들은 영향 없을 것이다 했을 때에도 떨어지는 칼날은 받으면 안 된다 하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코스닥 시장은 하단을 950까지는 열어두자 하셨거든요. 네네. 딱 거기까지 갔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세는 시장을 사야 되는 장세예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장세예요? 저는 뭐 여전히 이 시장은 조정받으면 사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조정받을 때마다 사야 네. 된다. 예. 일단 뭐 공매도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은 맞는데요. 이제 우리가 가장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기업들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주 동안에 제가 또 코스피 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한번 보니까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EPS는 여전히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은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변동성이 가장 이제 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카플란 댈러스였는 총재가 연준이 테이퍼링 논의를 빨리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 때문이었죠. 이 발언 직후에 달러가 이제 강세를 보였고, 달러 강세로 인해서 이머징 마켓에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압력이 강화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슈였는데, 월요일은 때마침 우리 공매도가 재개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하락 충격이 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밤에는 또 옐런 재무장관의 금리 인상 관련된 코멘트에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또 시장이 불안해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옐런 재무장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연준 의장 출신이죠. 그리고 연준 의장 시절에 보면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매우 강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과열 방지를 위해서 금리 인상은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이제 기자분들이 많이 이제 그거를 이제 전하면서 맞아요. 금리 인상이 취약한 성장주들 위주로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오늘 새벽에는 또 다독이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발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늘 제가 강조드리지만 채권 시장이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역시 오늘 새벽에 하일드 스프레드는 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예, 예.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달러는 카플란 총재의 발언, 그다음에 옐런의 발언에 따라 상승은 했지만 다시 이제 약간 박스권 속에서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분명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빠졌다고 하는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늘 새벽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좀 지나가는 이슈로 봐도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정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락 시마다 지금은 여전히 좀 사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현금 비중이 좀 있으신 분들은 추가 조정이 있을 때마다 좀 나눠서 산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재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생각입니다. 4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안이 지금 통과도 되지 않았죠. 그러면 7월 달 이후로 통과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내년도에 이제 그 투자가 시작이 됩니다. 호재가 남아있다면 아직까지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겁먹지 말고 좀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거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주변 멘트로 인해서 시장 흔들릴 때, 소나기가 내릴 때, 오히려 그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네네.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살까라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 구체적으로 좀 세워보겠습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에 공매도 타깃이 된 종목들이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네. 그런 종목들 공략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예, 이 공매도 재개 후에 이제 공매도 지금 종목들 특징을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첫 번째로 이제 거래량 대비해서 공매도 비율이 좀 높은 종목들이 지금 그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좀 특징적인 종목들이 삼성 카드라든지 현대해상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근데 이들은 이제 MSCI 편출 가능 종목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5월 11일 날 MSCI 정기 변경 발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삼성 카드라든지 현대해상 그리고 롯데지주 오뚜기 같은 이런 종목들이 편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MSCI 지수에서 편출될 경우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이 불리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 공매도를 통해서 편출에 대비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그 외에 이제 시젠이라든지, 그 다음에 NK맥스, LG디스플레이, HLB 이런 종목들은 대차 잔고율 증가 상위 종목들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매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공매도 타깃이 된 종목들 중에서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종목을 찾는다라는 것은 공매도 세력하고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예.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시장에 종목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공매도 세력과 싸워보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주의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공매도에 한반 좀 비켜져 있거나 아니면 종목 중에서 단기적으로 최근에 시장 조정 때 낙폭이 좀 컸었던 종목 중에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저가 매수하는 전략을 권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퍼주들, 금리 인상에 취약한 성장주들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죠. 아니 굳이 리스크 테이킹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이제 공매도 타깃이 되는 종목들은 조금 거르고 다른 쪽에서 실적 잘 찍히는 종목 위주로 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실적주 가운데서 요즘 많이 거론되는 게 증권 섹터가 아닐까 싶어요. 네. 뭐 지난달에 증권사 신용거래 융자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하고 돈도 잘 번다고 하고 증권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증권주는 이제 시장의 등락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예, 좀 올라가줘야지 증권주도 상승을 같이 하는 편인데 일단은 펀더멘탈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예. 코로나 사태 이후로 2021년 정부의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이 이어지면서 시장 금리 상승이 이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진국들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기는 아마도 2020년 중반은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공모주 청약이 끝난 게 SKIET죠. 청약 증거금만 80조 넘게 지금 들어왔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 되는 돈들이 예탁금이라든지 CMA 같은 이런 증시 주변에 남아있다는 기사들도 현재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금리로 풍부한 유동성이 지금 증권주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1분기에 일평균 거래대금을 보면 33조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탁수 수료 수익도 매우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들이 꾸준하게 지금 주식시장에 자금 유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은 증권사의 수익 개선으로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주식시장이 향후에 이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이 증권주도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레벨업 된다면 증권주들도 중기적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 예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탑픽은 뭐라고 보세요? 앞서서 이제 출연하신 김란 부대표께서는 중소형 증권사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뭐 예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한국금융지주 맞아요.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었고 근데 지금도 네.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들의 매매가 활발해진다면 키움증권 정도, 그 두 종목 정도를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많은 분들 도움 받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키움증권은 사실 증권 섹터에서 대장주니까요. 네.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서서 이제 공매도 타깃이 되고 있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고밸류, 이제 고평가 논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피해야 된다라고 네네네네. 하셨으니까 그와 반대로 이 시장에서 좀 거론이 되는 거 많이 소외됐었던 쪽이 이제 소비재 쪽이란 말이에요. 네네. 이제 소비재 관련해서 좀 투자 힌트 얻어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예. 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가장 이제 악재가 이제 코로나 재확산 이런 부분인데 일단 선진국 중에서 미국이 백신 접종 속도가 매우 빨라지면서 코로나 종식을 향해서 한 발 더 다가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이제 인도라든지 브라질 같은 이런 신흥국들이 여전히 코로나가 이제 맹위를 떨치고 있는 부분인데 선진국 사례에서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이것 또한 뭐 시간의 문제일 뿐 해결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 초반에 달러 강세, 공매도 재개 이슈로 시장이 약할 때 강했던 섹터를 보면 주로 여행, 항공, 호텔, 면세점, 레저, 의류 이러한 리오프닝 관련주였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물론 구조조적인 비용 개선 효과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이 커진다면 면세점 수요가 살아날 텐데요. 그러면 매출액이 강하게 튈 테고 제가 봤을 때는 정상화 시키는 데서는 서서히 시간이 이제 크게 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복 소비가 강하게 일어나면 아마 면세점 쪽으로 데이터가 빨리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호텔 신라에 대해서 여의도의 애널리스트 분들은 EPS 컨센서스를 지난 한 주 동안 60% 정도 가깝게 상향 조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쪽에 호텔 신라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리오프닝 관련 주 중에서는
신세계 푸드라든지 CJ 프레시웨어 같은 이러한 이제 음식 관련된 회사들 눈여겨서 한번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계속 이제 소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중국도 5일까지, 1일부터 5일까지 황금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노동절 연휴 마치고 오늘 이제 중국 시장 잠시 뒤에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중국인들이 쉬는 동안 어디에 소비를 했을까라는 투자 아이디어와 맞물린 부분도 면세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 호텔신라 말씀을 주신 거고요. 또 이 경기 재개와 관련해서 신세계 푸드나 CJ 프레시웨이도 함께 보자라는 의견까지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키맨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 팀 민재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이 올라오네요. 예, 개인들이 매수를 가열차게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겨야 될 텐데 끝까지 MTN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